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읽어드릴 동영상은 12월 23일 날 벌어지는 세 달, 뉴문이 염소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머리카락이 왼쪽에 눈 아래 들어가가지고 찔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갛고 보기가 싫어요. 그 선글라스들 좀 끼고, 요번 거는 좀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자료를 조사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번 뉴문은 동지, 윈터 솔스티스 바로 이틀 뒤에 벌어져요. 윈터 솔스티스가 12월 21일이에요. 이게 동지라고 알고 있어요. 밤이 가장 긴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낮과 밤이 같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달이 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기도 해요. 또 이번에 벌어지는 뉴문은 계속적으로 다섯 번째 앞으로 다가올 뉴문도 마찬가지예요. 풀문도 마찬가지고 행성들이 달과 1도 각도, 0도서부터 2도까지는 봐줘요. 그 각도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뉴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벌어지는 풀문, 뉴문들은 모두 다 각도가 0도서부터 1도로 벌어지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캐프리콘은 카디널 사인이죠. 거기다가 0도에서 1도 각도로 뉴문이 벌어진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새로운 에너지예요. 항상 뉴문은 set new project, set new intentions. 이거는 뭔가 내가 새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그런 기간이에요. 한국에서는 7시 16분, 제가 말씀드렸나? 태평양 시간으로는 2시 16분이에요, 아침. 굉장히 강한 뉴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토성과 천왕성이 거의 완전 90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약간 이렇게 돼 있었다면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1월 달이 되면 내년 1월 달이 되면 모든 많은 행성들이 전부 다 앞으로 쭉 하고 나가요. 이것은 행성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기만 하진 않아요. 운행을 하다가 쉬니까 자기들도 쉬어가겠죠?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행성들보다 느리니까 처져서 레트로그레이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도를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번에 뉴문은 달, 태양, 금성, Mercury, Pluto 다섯 개의 행성이 모두가 다 염소자리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달과 뉴문에는 항상 달과 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달이 보이질 않아요. 이때는 긴 long term plan, 그러니까 미래를 길게 보고 세우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3년은 아마도 새로운 경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물론 지난 2, 3년간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물론 1919년, 1920년, 100년 전의 조상님들도
스페니쉬 플루를 겪었죠,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겪었을 거예요. 수성이 21도 각도로 염소 자리에서 30분간 머물러요. 머큐리 역시 굉장히 빠른 행성이에요. 근데 30분간을 머무르게 돼요. 주피터가 산 양자리에 0도 각도로 들어가 있는데 태양과 달이 그 목성과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피터는 현재 산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0도 각도로. 산양자리 역시 카디널 사인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피터보다는 넵튠이 산양자리로 들어가는 2026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6월달 또 2011년 1월달에 벌어졌던 일들이 이게 주피터는 항상 그런 영향이 있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그때 2010년 6월달 2011년 1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때는 이광재와 서가본이라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인도에서는 큰 지진이 났고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두 명이 사망했고 인도네시아에서 7.0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하겠다고 했고 브라질에서는 대홍수와 산사태로 6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로 보면 소말리아 해역에서 주얼리호가 피랍이 됐죠. 배는 피랍이 돼서 끌려갔는데 인간 주얼리는 왜 저렇게 살아서 펄펄 뛰고 날뛸까요? 그리고 과학기술 위성 2호가 탑재된 나로호가 5시 1분에 발사되었지만 137초 뒤 고도 70km 상공에서 폭발하고 통신 단정과 함께 추락을 했어요. 그런 일,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태양이나 달이 혹은 라이징 사인이 사냥자리에 있다면은 이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을 이루기가 쉬운 그런 기간이 돼요. 그리고 그때는 dwarf planet, 그러니까 소행성 맨웨이. 맨웨이 역시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맨웨이와 주피터가 산 양자리에 있다는 것은 특히 이 뉴문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역시 world axis죠. 맨웨이는 새로운 지구를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 그리고 어두움을 이기는 빛. 이런 뜻도 다 맨웨이가 뜻하는 행성이 뜻하는 의미예요. 어떠한 일들도 그대로 지속이 되지를 않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벌어져요. 첼리스트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김만배 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이 팬케이크 뒤집듯이 부침개 뒤집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피터와 태양과 달이 90도 각도로 된다는 것은 어떤 액션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혁명적이긴 하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태양과 달은 lawless planet axion 이거 axion이라는 별도 역시 불법 무법천지의 뜻을 말하는 액시언이라는 행성과 만나게 돼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은 그냥 난장판 양아치 깡패 집단이에요. 검찰을 등에 업고 지금 검찰이 이렇게 돼서 검찰이 끝나게 될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엑시언이라는 행성은 자기 장인을 죽이고 쫓겨났다가 지우스가 다시 불러들이니까 헤라를 겁탈을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내년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요. 굉장히 강했던 정부의 힘이 빠지고 그 힘이 사람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소리예요. 명왕성은 산 양자리에 1도 각도로 되고 천왕성은 황소자리에 15도 각도로 들어가 있고 목성은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두 행성이 세마이스퀘어가 돼요. 세마이스퀘어라는 것은 45도 각도를 얘기해요. 유라너스는 어쿠아리어스는 자유, 미래, higher consciousness, 밑바닥에서 우리가 의식세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높은 의식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들은 어쩌면 새로운 지구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세 번째 미국의 플루로 컨정션을 정확하게 다시 만나게 되는 플루로가 항상 둘이 꼭 만나 있진 않아요. 플루로, 미국에 태어났을 때 있던 네이럴 플루로 자리에 이 플루로가 세 번째 가까워지는 올해 들어서 그렇죠. 그 일이 12월 27일 올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명왕성은 한 번 다 돌아오는데 46년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는 포톤 벨트를 지나가고 있다 그랬죠. 2000년간을 포톤 벨트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turbulent, choppy water 이렇게 험난하고 chaotic하고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월풀 같은 시대를 살게 돼요. 멀티 디멘셔널 세계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이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물질, 돈, 명예, 학벌 이렇게 살던 제가 이걸 자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졌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더 가벼운 그것은 뭐냐 물질을 뒤로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 이 소리예요. 영적으로 돼야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항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고 좋고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만큼 괴로울 거예요. 물질 찾고 돈과 명예에 탐욕하고 매달리는 자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옥 같은 그 악귀 같은 삶을 살면서 아둥바둥 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왜 가벼워지는가? 모든 걸 다 두고 가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이러고 아기가 태어나요. 상징적으로 죽을 때는 다 놔요. 이러고 탁 놓쳐. 토성과 명왕성이 2022년도에 디렉트하고 나가기 시작했죠. 레트로그레이드 하다가 1월 22일 날은 수성, 화성, 천왕성이 내년에 앞으로 쭉 가고 5월달까지 운행을 윤활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3월, 5월달이 되면 그때는 또 플루로가 레트로그레이드를 또 시작해요. 또 뒤로 역행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행성들이 they catch up. 따라잡는다 이 소리예요. They catch up with 플루로. 그러니까 플루로가 느린 행성이니까 또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은 디렉트로 나가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우리는 토성과 명왕성에 굉장히
험악한 만남을 경험을 했어요. 이들이 만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죠. 토성은 통제, 과거, 찍어 누르는 거, 플루로는 탑 다운 가버먼이에요. 그 무슨 드라마에서 그게 나왔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일본 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일본식이에요. 우리 정서에는 맞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첫째. 미국 거를 너무 흉내를 내가지고 막 뭔가 뭐 플루로를 들이대고 플루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점성학을 얘기하고 컨정션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조금 봤어요. 제가. 내용 자체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일본식이에요. 잔인하기가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그런 드라마는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는 우리 것만, 우리 독특한 그 전통적인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향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갖고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냄새, 독특한 것들.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들은 뭐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 않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티벳의 그 산골에 가면 왜 그 사는 사람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초원에서 옛날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영국인들이 막 총을 들고 들어올 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통제하고 얽매이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중앙집권이에요. 유라너스는 새로운 것, 미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거는 중앙집권인 거를 지방 분산으로 다 이렇게 이 지금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를 뜻하기도 해요. 역시 토성 역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이 지난 3년간은 하여간 어마어마한 시위와 거리두기 제한에 뭐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죠. 천황성은 그리고 혁명적인 거예요. Revolution.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천황성은 doing it my way. 그러니까 그게 해방이죠. 자유로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galactic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우주적인. 우주적인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미국에서 머물고 이러면 우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몸체가 되어야 하는 자유롭되 하나로 되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래서 제가 불법을 얘기할 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은 미래를 가면 갈수록 세월을 살면 살수록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가르침이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불법은 그리고 지금 현재 온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란, 브라질, 그리고 네덜란드, 차이나, 한국, 저머니, 캐나다, 프랑스 온 세계가 다 다른 이유로 뒤집어 엎고 지금 그러고 있죠. 내년은 아마도 제가 다시 따로 읽어드리겠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이제 10월, 11월 달에 벌어졌던 그 영향이 여파가 끼치는 게 내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월 이제 마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내년을 잘 계획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12월 후반 리딩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